축하합니다. 네? 뭘 축하하냐고요? 이 영상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은 국내 유튜브 최초의 내용이고 해외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컴퓨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0.1% 정도의 유저들이 있을 겁니다. 조회수 얼마 나오지도 않는 정보 영상을 초보분들을 위해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미지 샤프닝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GPU 스케일링이 뭔지 한번 봅시다. 업스케일링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4K UHD TV를 팔 때 많이 나왔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Full HD, QHD, 4K 모니터에서 자기 모니터 해상도보다 게임 안에서 낮게 설정을 해놔도 그 원래 해상도에 맞게 보이게끔 눈속임을 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해상도 업스케일링이 효과가 있을지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Full HD 화면에서 먼저 HD로 내렸습니다. 액자만 보셔도 화질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업스케일링 효과로 Full HD 화면 같이 보일지 한번 켜봅시다. 액자 부분과 옆에 식물을 잘 보시면 정말 눈 씻고 잘 보셔야 구분이 됩니다. 사람 시력으로 치면 근시를 가진 사람이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정말 살짝 더 잘 보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다는 걸 Full HD 기본 화면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스케일링 효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자세히 한번 봅시다.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나요? HD 화면에서 스케일링을 켠 것과 끈 것은 식물 쪽을 보시면 안개 같은 게 정말 살짝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한다고 한들 기본 Full HD 화면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GPU 스케일링으로 업스케일링과 같은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켜놓는 게 살짝 보기는 더 좋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써먹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HD 화면에서 스케일링을 가동하고 샤프닝까지 같이 먹여서 한번 봅시다. 샤프닝을 0.5 정도만 접었습니다. 스케일링만 가동한 것보다 살짝 더 선명해진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역시 Full HD 기본 화면처럼 될 순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상도 업스케일링용으로 쓰기에는 비추천합니다. 그럼 Full HD 모드에서 GPU 스케일링을 가동했을 때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이 GPU 스케일링이 프레임을 잡아먹는 옵션인지도 한번 봅시다. 먼저 Full HD의 스케일링을 비교했습니다. 샤프닝을 주지 않고도 GPU 스케일링만으로도 선명해집니다. 프레임도 정말 미미하게 먹습니다. 이번엔 샤프닝은 기본적으로 0.5 수치를 준 상태에서 GPU 스케일링을 같이 켜고 껐을 때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봅시다. GPU 스케일링의 옵션을 느낄 수가 없는 화면입니다. 프레임은 둘 다 차이가 없게 나옵니다. 이로써 GPU 스케일링은 Full HD 화면에서 혼자 단독으로 가동하시거나 샤프닝을 쓰실 거면 끄고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즐기시는 배틀그라운드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600x900 해상도에 GPU 스케일링은 켠 상태입니다. 앞에서 해상도 업스케일링 효과를 써먹기에는 별로라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차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번엔 GPU 스케일링과 샤프닝 둘 다 가동한 화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GPU 스케일링과 샤프닝을 같이 가동했을 시에는 눈으로 구분하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프레임은 배그에서 GPU 스케일링을 가동 시 최대 프레임이 살짝 떨어지네요. 배그에서는 GPU 스케일링이 거의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끄시는 걸 추천드리고 샤프닝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효과들은 게임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따로따로 프로필 파일로 저장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샤프닝과 GPU 스케일링의 문제점에 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볼칸과 OpenGL에서는 샤프닝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HDR 모드 가동 시에도 GPU 스케일링과 샤프닝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VR 기기에서도 GPU 스케일링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GPU 스케일링은 전체 화면에서만 지원됩니다. 결론은 GPU 스케일링은 효과 있는 게임에서만 쓰시는 게 좋고 해상도 업스케일링 효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써보고 싶으시면 GPU 스케일링만 켜고 샤프닝은 수치를 둘 다 0으로 주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K 모니터에서 이걸 테스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4K 모니터에서는 결과가 살짝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GPU 스케일링이 그렇게 효과가 좋았다면 난리가 났겠죠. 이상 엔비디아 샤프닝 기능 속에 있는 GPU 스케일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라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